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당이 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 욥이 고백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예,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갈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찬양하듯이 욥도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길을 따랐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의의 사람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3살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뭐 이유 없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53살 되던 해에 정말 아이들을 불러놔서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젠간 죽을 수도 있는데 유언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남길 유언을 성경에서 찾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찾고 결정한 유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걸 아이들에게 이걸 너희들에게 유언으로 주고 싶다. 예수님의 길이 맞다. 그랬더니 우리 첫째, 셋째 아이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 뭐 시비조로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가봤어. 아빠가 가봤잖냐? 가보니까 길이 맞더라. 아버지도 예수님이 길인지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나 믿고 갔더니 맞더라. 그거밖에는 더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둘째 아이가 그 말을 그냥 받아줬어요. 맞네, 우리 아빠 가봤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세 아이들이 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저는 아이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어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 우리가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죠.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니까. 요즘 우리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장난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운전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난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안 되면 그냥 믿을랍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장난처럼 생각했지만 장난처럼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욥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2절,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기지 아니하였다. 제가 방위를 갔었거든요. 방위도 훈련을 해요. 아, 그때 몇주 훈련을 했나?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예, 그냥 처음에 한 속중간은 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그런 것만 훈련시키더라고요. 혹, 그 이제 제식 훈련이라고 그러죠. 어느 날 조금 짜증이 났어요. 뭐 땡볕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것만 훈련시키나 하다가 제가 스스로 깨닫고 인정했어요. 아, 이게 매우 중요한 훈련이구나. 이제 군인 훈련하는 건데, 군인은 전쟁을 위한 것인데,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상관이 앞으로 가 했는데, 아, 제 생각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좀 조금 생각해보고 따르겠습니다.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그냥 명령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예수 믿는데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청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실 것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군인이어서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고, 또 상관이 명령하면 나도 그대로 따르는데 예수님 우리 집 오실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게 군인 정신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는데 믿음은 그냥 명령하시면 따르는 거예요. 어기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어린 사무엘의 고백인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어느 때는 이해 안될 말씀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좁은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었어요. 16절부터 17절인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고 담대히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싸워야죠.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수 있었던 것은 욥은 세상의 어두움이나 흑암을 두려워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두려웠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욥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쫓아갔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하듯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무조건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하면 뒤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의 귀한 음식보다도 더 달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두려웠다.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두렵게 하셔서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수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욥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 믿고 운전하잖아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명령하시면 듣고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안 되면 그냥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수 있었던 것을 욥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치우치지 않고 쫓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썼고 어떤 귀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게 여겼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두려웠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과 욥의 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면 이해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하면 세상 사람들 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난 평범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렸을 때 불렀던 늘 찬송인데 예수님이 길이 맞습니다. 벗어난 때도 있었지만 그걸 지키려고 애썼더니 예, 바른 길로 왔습니다. 자식에게 유언으로 주고 싶을 만큼 예수님이 길 맞다. 내가 가봤다. 할 만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상관이 명령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하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우리 욥과 같은 사람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용기 있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